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보양식으로 좋은 삼계탕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재료는 7호닭 2마리, 양파 1개, 대파 1대, 마늘 12알, 대추 8알, 수삼 2뿌리, 황기 20g, 찹쌀 준비했습니다. 찹쌀은 종이컵 기준으로 2컵을 1시간 불려서 준비했어요. 닭 손질 먼저 할 거예요. 닭 날개의 끝부분을 잘라내고 목 부분과 꽁지 부분의 기름기를 제거해 주세요. 닭 다리의 양쪽 다리 안쪽으로 칼집을 조금 내주세요. 수조등으로 닭 안의 내장을 제거하면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야 다프렌나 없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닭 배 안에 찹쌀을 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찹쌀이 빠지지 않도록 양쪽 다리를 칼집 내 부분에 꽂아주세요. 남은 찹쌀은 배보자에게 모두 넣어주세요. 찹쌀이 불어서 꽉 잡지 말고 느슨하게 묶어주세요. 냄비에 닭 두 마리, 찹쌀 불린 거 넣고 물을 2.5L 정도 부어주세요. 양파는 반으로 잘라서 넣어주세요. 마늘, 대추, 대파 모두 넣어주세요. 수삼은 내두 부분을 자르고 넣어주세요. 강불에 뚜껑을 열고 10분 동안 팔팔 끓이겠습니다. 깔끔한 맛을 위해서 떠오르는 거품은 걷어주세요. 삼계탕에 간을 위해서 소금 반 큰술을 넣고 같이 끓여주세요. 센 불로 10분 끓었어요. 불을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닫고 푹 삶아주세요. 30분 동안 푹 삶았어요. 찹쌀을 같이 넣고 삶아서 국물이 뽀얗게 잘 우러났어요. 찹쌀밥도 찰지게 잘 익었어요. 보양식 삼계탕 맛있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더운 여름 영양보양식 삼계탕 만들어 드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